지금 드라이버 수미는 이제 9위에 랭크되는 상황인데 그대로 한번 사이드 바이 사이드까지 연출하면서 안쪽으로 바라봅니다. 아 결국은 아 넘어갑니다. 아 아닌데요. 끝까지 갑니다. 자 인코스는 이동호입니다. 인코스 이동호 아웃코스 김학경 크로스를 노려보나요?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네요. 다시 한번 라인 크로스. 아 굉장히 멋진 배틀 나오고 있는데요. 사이드 바이 사이드 1번 코너까지 이렇게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. 자 직선에 좀 더 빠르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김학경 선수 직선을 쭉 달려가는 이번에 인코스의 76번 이동호 쉽게 내주려고 하지는 않는데요. 아, 아 빨랐네요. 넘어가나요? 빨랐네요. 아, 잡아옵니다. 이렇게 잡아내면서 올라갑니다. 김학경. 자 이동호가 어쩔 수 없이 인코스를 잡다 보니까 리어가 스티어링을 계속 감고 들어가면서 리어가 살짝 흘렀는데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이동호가 잘 잡아와서 빠져나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김학경 선수가 4위로